미역. 미역이 나 다시마 같은 그 해조류를 이용해서 대체 육류를 만드는 김양입니다. 미역. 미역.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고 하면 패티에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. 저희는 베이스를 생선 연육으로 했어요. 거기에다가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햄 분자를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. 햄버거용 패티는 이제 쇠고기 맛 햄 분자를 넣고 그다음에 그 치킨 너겟은 치킨 맛 햄 분자를 넣었죠. 햄 분자? 이건 고기 맛을 내는 핵심인데요. 미역이나 해조류에서 이제 고기 맛을 내는 햄 분자를 추출을 했는데요. 미역은 18가지 미역. 종이 있고 다시마는 2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. 아직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다는 이 대체육의 핵심 햄 분자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. 미역. 미역. 이게 무슨 맛이지? 미역국에 들어가는 쇠고기 맛이 나요. 느끼하고 짭조름해요. 그 치킨 맛도 먹어볼게요. 치킨 스프 색깔이 나네요. 미역. 미역. 이건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나요. 느끼함이 덜한 것 같아요. 햄 분자는 철분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로 콩뿌리에도 햄 분자가 있어서 대체육을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콩뿌리 햄 분자는 다섯 종류 정도라서 미역이나 다시마가 더 다양한 햄 분자로 더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대요.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햄 분자 배합에 따라 소고기, 돼지고기, 오리고기 등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햄 분자를 넣으면 얼마나 맛이 달라지는 걸까요? 이건 아까 먹어본 이 햄 분자 쇠고기 맛이 나고요. 먹어볼게요. 진짜 생선 맛이 나요. 생선 비린 맛이 나고 햄 분자는 비린 맛을 잡아주고 결착력을 높게 해 고기가 단단할 수 있게 돕습니다. 햄 분자를 익히면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풍미가 생깁니다. 생고기를 구우면 맛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죠. 그래서 이런 대체육이 가능한 거래요. 마트에서 파는 떡갈비 맛 나요. 약간 소세지 맛도 나고요. 신기해. 왜냐면은 이 질감이 달라요. 아까 고기는 약간 잘 포슬포슬하게 무너지는 그런 질감이었다면 이거는 쫄깃쫄깃해요. 진짜 닭고기처럼. 이거 진짜 그냥 동그랑 땡기. 고기라고 하면 고기나 같은 것 같아요. 생선가스 같은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치킨가스 같았어요. 여기서 사용된 햄 분자는 버려지는 미역과 다시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미역 다시마 같으면 굉장히 재배가 많이 되고 있죠. 근데 좋은 상품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낸다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버려진다고. 또 유기물이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된대요. 저희는 성분만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생선 연육으로 만든 대체육. 대체육은 원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만드는 게 아니었나요? 꼭 생선 연육이 아니라도 돼요. 그 베이스는 밀단백으로 또 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런 거 야채 넣고 저희의 해조류에서 추출한 햄 분자를 넣게 되면 또 다른 맛이 되겠죠. 점점 다양해져가는 대체육 시장. 하다하다 이젠 해조류에서 고기 맛을 뽑아내는 요즘 신기술. 다음에는 어디서 우리가 고기 맛을 얻게 될까요? 햄 분자가 안 들어간 거는 진짜 생선의 비린 맛이 매우 심합니다.